상점의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코드 아시죠? 여기에 HOLIT 홀릿 또 한 번씩 꼭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홀하 홀릿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가젯도 없는 이 7레벨 에드거로 일단 718점까지는 찍어놨어요. 근데 지금 상점에 보시면은 가젯이랑 다음 레벨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PP 334개도 나왔거든요. 일단 이거 사서 레벨업 시켜줄 준비하고요. 그리고 무료 상자에서 가젯 무료로 먼저 한번 얻어볼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 아 이거 PP지 아 가젯 나온 줄 오케이 그러면은 가젯까지 오늘 구매해서 에드거 초딱 바로 한번 찍어볼게요. 이 가젯이 지금 개사기라 가지고 이거 있으면은 무조건 점수 올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스타파워 없어도 레벨 딱 8까지만 만들어서 노만랩 에드거로 750점까지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솔로 쇼다운으로 가자 가자. 자 에드거로 750점 찍기. 일단 큐브 없는 솔로 쇼다운 맵이고요. 일단 가젯부터 바로 써. 가젯부터 바로 쓰고 센터로 바로 들어갑니다. 센터로 들어가서 여기 에드거 있거든요 지금. 니들 싸고 나이스. 이러면 게이득. 오케이 공 채웠죠. 자 비한테는 절대 뛰면 안 된다. 비는 지금 이거 싸워. 이거 일단 이거 싸워. 오케이 나이스 잡고 비는 허니포트 있어가지고 저거 봐 저 한 볼 붙이면 안 돼. 지금 허니포트 빠졌을 때 잡고 나이스 가져 바로 쓰고 나 콜트 피해가지고 걔 맥사 도와주죠. 와 잠시만 와 이거 봐 지금 콜트한테도 덤비면 안 돼. 와 잠시만 지금 5등을 했으면 점수 먹죠 그래도. 와 이런 식으로 1등 할 생각 말고 무조건 5등 이내만 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점수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아 빡세네. 아 인간적으로 콜트 가진 너무 세잖아. 아, 이거 너프 해야 돼 진짜로. 진짜 만렙도 아니어가지고 금방 녹아버리죠. 일단 이거 들어가면서 한대 피해주고 와우 잠시만 야 죽을 뻔했네. 시작부터 꼴등할 뻔했죠? 일단 피 채워주고요. 끝자락에 서가지고 살짝 좀 있다가 플래트 그래도 조금 잡을만 할 것 같은데 붙으면은 플래트. 아 이거 일단 한대 들어왔으니까 무리는 안하고 플래트만 가볼까? 근데 플래트 지금 세방 두방 쓰고 가젯까지 쓰면 저 죽을 것 같아서 지금 에모 없다. 에모 없을 때 노려야 돼. 에모 없을 때 오, 왼쪽 위에 또 콜트 한 명 밖에 지금 4명에 에드거까지 5명 확인됐죠? 야씨야 나 죽겠다. 애들 왜 또 여기다 쏘고 난리냐 또. 이거 나가야 돼. 나갔다가 콜트 왼쪽에 있는 콜트 가젯 빠지면은 한번 잡아볼 생각하자. 네 가젯 빠지면은 지금 아 애들이 다 티밍해가지고 아래쪽 애들은 어떻게 가젯 빠졌죠 콜트? 오케이 가젯 빠진 애 또 있을 거란 말이야 가젯. 이거 안 돼. 이렇게 싸워. 너 이렇게 싸워. 나이스 싸우고 잡아 그 잡아야지. 그치 야야야 대뛰었다. 우와 이거 잡고 나이스. 와 가젓 쓰고 오케이 바로 공 채우고 나이스. 니네께 싸우고 오케이 나이스. 이거 안되냐? 비 콜트 되냐 설마? 됐냐? 제발 한 대만 더. 나이스 와 타이밍 좋았다. 와 점수 올리기 엄청 빡세 여러분들. 지금 콜트랑 비가 너무 날라다녀. 좀 심각해. 에드거는 진짜 점프함 살짝 타이밍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 가젯 쓰고 일단 센터에서 좀 장악하면은 시야가 넓기 때문에 괜찮거든요. 너네 또 그치 에드거는 안 봐주지. 팀이 안 껴주지 콜트들이. 그렇지 또 지네끼리 팀이 또 엄청한다 이거. 니네끼리 싸워 오케이 나 여기 없는 척하고 있어야 돼. 최대한 애들이 쏠 것 같은 각을 다 피하고 숨어있다가 잡을 수 있는 친구가 딱 시야에 잡힌다 바로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가지고 잡아야 되는데 지금 싹 다 콜트죠. 이게 좀 점수 올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전략이야. 이게 막 싸우면은 그냥 골로 갑니다 진짜로. 바로 막 9등 10등 이래가 점수 그냥 순식간에 떨어지니까 눈치 잘 보고 있다가 모티스 같은 애들 괜찮거든요? 모티스 같은 애들 때리고 오케이 나이스 쫓아내고 법 주고요. 모티스 같은 애들은 괜찮지. 오케이 그치 모티스 저 동네북이 모티스 동네북 도망갔고 야 왼쪽에 콜트 3명 팀 먹었냐? 와 야 저거 진짜 야 거의 무슨 야 그거야 무슨 뭐야 원신이랑 문명이랑 싸우는 것 같아. 쟤는 총 들고 있고 우리는 뭐야 목덜미로 싸우고 이게 뭐야 전쟁이야 뭐야. 이거 봐 오른쪽은 지금 미개인들 레온 빼고 지금 오른쪽에는 총 없는 미개인들 왼쪽엔 싹 다 콜트. 레온 죽었어. 그치 야 이제 우리끼리 남았죠 이제 우리끼리. 이거는 티밍 안하고 올려하는 애들 잡는게 나아. 포지션 잡고 야 콜트끼리 하나 잡았다. 오케이 어그로 일단 좀 풀고 잡혔고
어 그치 그치 이거 그치 살짝 때려주고 아야 퀄트 조세 퀄트 조세 잡아야 돼 잡아 이거 잡아주고 오케이 나이스 잡아주고 잡아주고 오케이 오케이 이거 뛰자 잠깐만 뛰어 어, 이거 가지 뜨고 1점만 채워 오케이 눈치 보자 눈치 보자 아야 나 죽는다 아 잠시만 아 이거 어쩔 수 없이 나오긴 했는데 4등이네 아 퀄트 가지 센 거 봐 진짜 아 이거 좀 아쉬운데 아 자, 750점까지 19점 남았어요, 19점. 오케이, 가드 쓰고. 오케이, 오케이. 들어갑니다, 일단. 일단 들어가요. 모르게, 모르게, 모르게. 잡자, 이거. 오, 까비. 저거 잡았어야 되는데. 잘 날라갔네, 그래도. 오케이, 센터 먹고 있으면은 그래도 괜찮아요. 맥스는 좀 할만하거든. 맥스 가젯만 조심하면은, 계산하면은, 오케이. 야, 콜트 2명, 맥스 2명. 이것도 벌써부터 빡세네. 아 이거 지금 도시 체크하기 시작한다 얘들. 와 이러면은 노답인데. 비는 절대 못 잡고요 이거. 맥스라도 그나마 좀 노려봐야 되나 이거? 이들끼리 싸우기를 바래야 되는데. 자 애들 몰아가죠 지금 맥스끼리? 어 맥스끼리 소몰이 하고 있죠? 나이스. 어 이럴 때 가서 잡아주면 됩니다. 오케이. 나이스 잘 덮쳤고요. 맥스 하나 남았고. 오케이. 이게 그리고 꿀팁이 궁 날라가자마자 바로 가젯 버튼부터 누르는 게 중요해요. 바로 다음 궁을 채워야 되니까 금박 급박한 상황에서는 무조건 그런 스킬이 필요합니다. 잡아라. 야 바이런 잡아라. 야 화이팅. 비 화이팅. 야, 아래쪽에 맥스 좀 잡아도 될 것 같은데? 오케이, 맥스 먼저 잡까? 오케이 맥스 잡고요. 나이스. 야 그러니까 팀이 이렇게 목숨 걸면 안 돼. 기회가 왔을 땐 잡아야지. 아우 야 아프다. 야야 비 조심하고. 오케이 바이런 죽었고 비 아마 허니코트 있을 거란 말이야? 오케이 오케이 이건 도망갔어야 돼. 도망가는 현명한 선택이고. 오케이 찔러볼까 한번? 허니코트 빼야 되는데? 오케이 허니코트 빼고 오케이 잘 뺐죠? 무빙 피해주고 오케이 오우 야야 야 이거 맞으면 큰일 났다. 아 잠시만 아 컨트롤 좋았는데 이거를 저 에드거한테 뺏겨버렸네. 아 지금 점수 그래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점수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이대로만 하면 돼. 이대로만 들어가고 아까 전처럼 못 들어오게 애들거들 못 들어오게 이거 괜히 팀밍하려고 뭉쳐있다가 다 같이 죽는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전입니다. 개인전 솔로 쇼다운은 개인전이에요 여러분들. 팀밍으로 점수 올리면 안 되지. 반칙이에요 반칙. 에이, 너네 피 없는 거 내가 노린다. 너네 내가 노리고 있어. 그치 날라가자 날라가자. 아 이거 아깝다. 아 이거 좀 뺏어먹으려고 그랬는데 실패. 눈치 빨랐어 내가. 어, 잘 살펴야 돼 잘. 눈치 잘 보고. 어 에드거 비한테 날라가봐. 어떻게 되는지 참교육 한번 당해봐. 허니커트 있는 비한테 안 날라가나? 아 까비. 오 날라간다 날라간다 애들 날라간다. 오 야 이거 잡자. 야 이 비 잡자. 야야 이 비 잡자. 이거 이건 잡아야 된다. 야 얘 체력 채우기 전에 이거 잡아야 된다. 압박하자 압박하자. 오케이 나이스 좋았고요. 오케이 좋았다 애드거. 오케이 압박 좋았다. 다섯 명이죠 이러면은 최소 점수는 먹을 수 있어. 이제 밖에 네 명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애드거 궁 찾고 설마 들어오겠어 이거 나한테? 어 솔로 들어갔네. 어, 너네끼리 싸우고 너무 좋고 이거 너무 좋은 그림이고 나이스 좋았고 가젯 한 번 더 쓰고 너무 좋은 그림이고 독그름 좀 좁혀오거든요. 오케이 날라가겠죠 얘? 어 이거는 그럼 가서 잡으면 돼. 오케이 나이스 잡았고요. 이게 뭐였냐? 야 위에 뭐였어 내가 못 봤는데 저거. 오우 야 싸운다 싸운다 싸운다. 궁 채우고 가져 궁 채우고. 야 콜트 이거 콜트 나이스 타이밍 맞춰서 들어가면 됩니다. 나이스 딱 구시 체크하려고 쏘는 타이밍에 뒤로 돌아가 버리면은 콜트 머리 못 돌리죠. 그냥 뒤통수 맞고 죽는 거예요 그냥. 나이스 아 1등 해가지고 신났네. 아 나이스 2점 남았죠. 자 노만랩 에드거 750점 초따까지 2점 남았어요. 2점 자 25랭크 2점 남았습니다. 이거 잘 할 수 있거든요 이거? 하던 대로만 하면 돼. 하던 대로만. 야 제킨이야. 야 제킨 좀 빡센데? 제킨은 이거 카운터라가지고 좀 빡센데. 야 콜트 나 왜 이렇게 쏘냐.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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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트 데미지 한 발당 500이 말이 돼? 원래 쎘는데 아니야 폴트 버프 내긴 했어야 돼. 너무 안 좋았어가지고. 이거 지금은 너무 날라다니는데 폴트가. 야 가제 싸워. 너 이렇게 싸워.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싸우면 내가 갈게. 너네 싸우면은 내가 그때 들어갈게. 싸워봐. 빨리 빨리 가제 빼봐. 가제 빼봐. 이거 폴트 가제 쓰는 순간 제가 폴트한테 가 잡을게요. 아 이거 안 싸우네 레온이랑. 너 돌아. 이러면은 좀 곤란싸한데. 자 왼쪽에 콜트 오니까 살짝 내려가고요. 아래쪽에 있던 콜트가 올라온 것 같죠? 자 이거 니네끼리 안 싸우냐? 오야 싸운다 싸운다 싸운다. 오케이
아, 야, 이러고 잘 도망가네. 어, 레온 가자, 잡어. 레온 가자. 레온 가자. 어, 야, 배터리, 배터리. 야, 야, 야. 야, 이런 중요한 순간에 배터리가 없다고? 잠깐만. 지금 싸워, 싸워, 싸워. 가자! 가자, 제발! 아우, 야, 미안하다. 이거 안 되겠다. 어, 미안하다. 어,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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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다. 미안하다. 야, 얘들아, 미안하다. 사과했잖아. 피해주고. 사과했잖아. 피해주고. 날라가자, 이거. 어, 날라가고, 자리부터 잡고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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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지 마, 쓰지 마. 야, 쓰지 마. 그거 진짜, 아! 아우, 그래도 4등했어. 오케이. 아, 야, 뭔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25랭크 찍기는 했는데, 어, 기분이 나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노만랩 에드거로 겨우 25랭크 찍기는 했습니다. 와, 초록지 달성은 했고요. 에드거 점수 올리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대로 가젯과 부쉬를 이용해서 좀 숨어있는 전략, 그리고 기회를 봐서 잘 덮치는 전략으로 점수 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럼 골바이.